평소 건강상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30대 청년이 얀센 백신 접종 후 3일 만에 사망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족분들의 황망한 마음과 깊은 슬픔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도 며칠 뒤에는 예비군 신분 자격으로 얀센 백신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접종 대상자가 되고 나니 과연 백신이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앞서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얀센 백신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분이라면 아마도 제 생각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젊은 청년인 얀센 접종 대상자들은 현재 백신 접종 후에 카톡 단톡방에 접종 후기를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서로의 몸 상태를 체크하며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께 이러한 역할을 해주었다면 어땠을지 참 씁쓸하기만 합니다. 당연히 더 많은 분들이 접종을 받고 하루빨리 집단 면역 체계를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현재로서는 국익의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백신으로 인한 사망 소식과 더불어 백신 오접종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국민들께서는 걱정 반, 기대 반,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을 위탁기관에 맡기기 시작하면서 위탁기관에서는 한 명에게 5명분의 접종을 때로는 절반량을 놓는다거나 얀센 백신 대상자에게 아스트라제네카를 놓는 등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날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태만하고 책임지지 않는 정부는 백신 사고 및 백신 오접종을 단순히 위탁기관의 인재로 볼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당장 백신 접종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내리고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위탁기관은 위탁기관답게 단 1초의 망설임과 고민 없이 정부의 지침대로만 접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높다고 희망 메시지 던지지 마십시오. 안전이 보장된 백신이 공급된다면 그 누구도 백신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상대적으로 검증이 덜 된 백신을 국민들께 공급해놓고 접종률 높이기에만 급급합니까? 왜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100%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없는 겁니까? 만약에 국민들께서는 화이자 백신 맞을 수만 있다면 또한 그게 가능하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대한민국은 집단 면역 체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도대체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할 것입니까? 미국에게 얀센 백신을 무상 공급받고 바이든 대통령께 접종 이야기 하루 만에 끝났다고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저게 그렇게도 감사하고 마냥 즐거울 만한 일인지 대한민국의 국민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고 치욕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년 반이라는 시간 가까이 코로나19와 싸우면서 국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루하루 매순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국가가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성공한 위정자들은 백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위정자들은 결국 본인들의 권력 유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코로나19의 위기에 대처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에는 실패한 위정자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과 뻔뻔함에 정말 분노를 느낍니다. 정권교체의 열망이 계속해서 국민들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권이 아닙니다. 이 정권은 코로나 위기를 절대 끝내지 못합니다. 부동산 문제, 경제 문제, 민생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세계 경제력 10위인 대한민국은 지난 5월 백신 접종률 세계 115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정권교체만이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다시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